안녕. 안녕하세요. 동경아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본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영상이 많이 없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켰는데요. 지금 자숙기간에 들어갔고요. 지금 자숙기간이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이타마. 사이타마도 지금 자숙기간이 들어가 있는 7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위험하다, 코로나가 정말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잘 안 된 건지 밖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0% 정도는 마스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마스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밖에 이렇게 보면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조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뭐 영상 보셨죠? 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집에서 이렇게 자숙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신 분인데 거기에 아베 총리가 집에서 이렇게 강아지 만지고 차 마시고 책 보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놀아도 너는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집에서 자숙을 하든 뭘 하든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 위험하더라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일을 안 그러면 뭐 돈이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먹 겨자 먹기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스크 달랑 두 장. 그것도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오면은 이제 오픈 이렇게 해서 이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아직 뭐 이것저것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고 처음에는 뭐 10만 원씩 한 사람당 10만 원씩 준다고 얘기가 있다가 그렇게 결정이 난 줄 알았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는 전 총리죠. 한 몇 개월 하다가 일 못해갖고 잘린 총리 그분이 반박으로 나왔죠. 한 가정당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한 가정당 30만 원씩 주자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또다시 나와서 오늘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는 아직 확인을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주던 30만 원을 주던 일단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알바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유학생이라든지 그런 기타 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드니까 빨리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마스크 366억 엔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3600억을 써서 한 가정당 마스크 두 장씩 준다고 하던데 그럼 뭐 애기가 뭐 한 4명 있는 집은 어떻게 해? 6명인데 가족이 가족 6명이서 뭐 마스크 두 장으로 써야 되는 거냐? 차라리 그거보다 그 돈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도 뭐 사용 받아보신 분들 이렇게 영상 올라온 게 봤는데 마스크도 막 작아가지고 다 들어갈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베 총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턱 다 나오고 위로 뭐 왜 쓸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스크 때문에 일본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제가 지금 자영업자인데 가게 오픈하고 3월 11일 날 가게를 오픈했는데 지금 이제 외출 금지령이 바로 나와버렸으니까 외출 금지령이 아니죠. 외출 자제령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밖에서 술을 드시는 분도 없고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망하는 가게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뭐 어떻게 뭐 버티고는 있지만 솔직히 힘들긴 하죠. 이게 빨리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직. 그러니까 다 좋은데 빨리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10만엔 주는 거나 30만엔 주는 거나 그것도 자기 신고 형식이래요. 직고신고세.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시약처 가서 시청에 가서 아, 저 돈 없어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와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웃긴 게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릴 거란 말이에요. 빨리 받으려면 그럼 거기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한대요.
참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 일본 TV 보면은 한국이랑 같이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한국보다 한 달 정도 뒤쳐졌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와 빡시네요. 어떻게 되지? 원래 영상도 좀 많이 찍고 가게 장사도 잘 되면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네. 다들 요즘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근데 좀 빠른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정책만 내놓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얘기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딱 한다 이날까지 한다 이렇게 딱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게 아마 일본 분들이나 저나 뭐 다른 분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국민들이나 다들 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사태에 다들 힘내서 다들 이겨내도록 하고요. 다들 화이팅 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